전 국민이 3대 측정하는 그날까지 여러분 안녕하세요. 운동 쉽게 하고 재밌게 하자 마랑입니다. 하이. 자, 오늘 저희가 소개시켜드릴 게스트는요. 어린 분들에게 굉장히 많은 자극이 되실 분인데요. 롤드컵 무려 2회 우승에 게다가 T1의 영원한 서포터 우리 울프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우리 일단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T1에서 인플루언서로 활동하고 있고 지금은 방구석에서 HK 해설가로 활동하고 있는 울프 이재환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일단은 제가 네. 우리 울프님이 진행하시는 컨텐츠를 몇 번 봤는데 요새 뭐 운동 중이시다. 그렇죠. 요새 제가 다이어트를 좀 진행을 하고 있는데 한 15kg 정도를 감량을 했고 네. 열심히 하고는 있는데 근력은 조금 부족한 것 같긴 해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제가 헬스계 OPGG예요. 그렇죠. 오늘 제가 T1의 영원한 서포터 영원한 제갈량 이분의 지금 상태를 제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준비되셨나요? 그럼요. 바로 갈게요. 구독과 좋아요 울하. 자, 일단 울프씨. 네. 저희가 부드러운 진행을 위해서 네. 일부러 사심 있는 건 아니에요. 아, 그럼요. 약간 좀... 네. 사심 넣으셔도 얼마든지. 괜찮나? 아, 그럼요. 아, 형님. 자, 여러분은 2회 월드컵 우승자인 울프와 함께 3대 측정을 보고 계십니다. 우리 재환이가 3대 목표는요. 200kg로 하고요. 이기면 이것은 진리입니다. 서포터는 제갈량이다. 갈량이다. 다만 목표를 못 채울 시 A support is a tool. 세 번 크게 복창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네. 오케이. 자, 그럼 1차 벤치프레스 시도 30kg 가도록 하겠습니다. 컴온. 갑니다. 예스. 업! 오! 아, 뭐야? 잠깐만. 야, 잠깐. 형님. 일단 30kg. 네. 성공. 아, 뭐야? 자, 그러면은 바로 가자. 40kg. 네. 실전에 강한 놈이야. 제가 봤을 때 옛날부터 그랬거든요. 진짜? 사실 스크림 할 때도 아 뭔가 잘 안 풀리고 그래도 대회만 나가면 그러니까. 대회만 나가면 그냥 캐리머신.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우리 울프의 2차 벤치프레스 도전은 40kg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됐습니까? 네, 네. 가자! 오케이, 자 컴온. 업! 오! 제가 이거를 이 정도 한다는 건 스쿼트나 데드는 더 한다는 소리겠죠? 어휴! 말하면 입이 아파가지고 체금을 당해요. 나 의외로 굉장히 강하지도? 그러니까 잘 들어야 돼. 네. 이거 목표를 어설프게 했다간 네. 이거 감동도 못 가져가고 긴장도 못 가져갈 수 있어. 이 팬들이 약간 좀 실망할 수도 있어. 그러니까 255K! 야! 재한이의 벤치프레스 3차 도전 50kg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케이, 좋아 좋아. 바로 업! 오! 오! 나 지금 강화! 나 엄청 강할지도? 나 강화! 울프 우리 재현이의 색다른 모습을 지금 여러분들은 보고 계십니다. 자, 우리 4차 도전 진짜 60kg 이거 들면 대박이야. 쭉 세게 했다가 쭉 밀어내야 돼. 자, 업! 밀어! 밀어! 아, 밀어! 야, 밀어! 야, 자, 밀어! 야, 롤드컵이 이제 아무것도 아니야! 밀어! 자! 아, 오케이! 자! 재현이 실패! 이거 50kg는 밀만 했는데 이거는 벽이 느껴지는데 이거 아니야, 할 수 있어. 꿈쩍을 안 하는데 그냥? 움직였어, 엄청 움직였어! 깜짝 놀랐다니까? 제가 보기엔 수분이 부족해서 그렇다. 아, 그래. 오케이, 됐다. 가자! 가자, 됐다! 자, 뒤졌다! 자, 오빠! 재환아, 숨 쉬어! 밀어! 됐다! 여기서 언제 밀어! 밀어! 아! 오케이, 일단 60kg 실패. 재환이의 원활함은 50kg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아직 몰라. 1차 타워일 뿐이야. 그럼요. 이때부터 운영이잖아. 그렇죠. 저희는 바로 데드리프트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재현이의 데드리프트 1차 시도는요, 40km로 먼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업! 아! 자, 그러면 하체이기 때문에 우리가 바로 60km로 넘어갈 건데. 네, 괜찮지? 그럼요. 오케이. 자, 업! 업! 야, 이야, 방금 진짜 잘했어. 가벼워요, 형. 가벼워, 가벼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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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가 좀 빠르게 진행하면 좋겠다. 80km 가능해? 80, 렛츠고. 괜찮아? 네. 좋아, 딱 좋아. 오케이. 준비했어? 네. 자, 업! 오! 오! 오케이. 사고! 이건 좀 압박감이 있네. 자, 중요한 거는 일단 이게 처음이잖아. 네. 오늘 제가 잠깐 교육을 진행해서 했는데 이거 말고 스쿼트를 주시면 안 될까? 아, 중간에 좀 위험해 보였나요? 위험한 자세긴 했어. 네, 저도 중간에 느꼈어요. 그치, 그치, 느꼈지. 네. 그래서 저희가 아, 진짜 이거 아깝다. 더할 수 있는 나 120까지 밀 수 있었는데. 아. 아. 더할 수 있을지 있지만 일단 오늘 처음 한 거 치고는 여기서 저희가 멈춰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저희는 3차 스쿼트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제 마지막 3대 측정 스쿼트 남았잖아. 지금 재환이, 너는 네. 하고는 쉽겠지만 가동 범위가 지금 확보가 돼 있지 않아서 지금 네가 앞집에서 3대 목표가 있기 때문에 또 무리하게 하면은 부상이 올 것 같은 생각이 형 개인적인 기분이야. 아, 이거 되게 하고 싶었는데 근데 제가 이게 스쿼트가 그 옛날에 제가 80kg까지 뺐을 때도 저희 PT쌤이 요거는 포기를 하셨거든요. 이게 뭐 골반이 안 열린다? 자, 오케이. 그러면은 아쉬워하는 것도 있어요. 왜냐면 지금 뭔가 끊긴 느낌이거든. 네. 네, 끊긴 느낌이고. 그래서 여러분들 괜찮으시면 저희가 일단 우리 재환이한테 맞는 스쿼트가 하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가블린 스쿼트라 그래서 여러분 괜찮으시면은, 너도 괜찮으면은 그걸로 네. 한번, 물론 공식적인가요? 비공식이지? 그렇죠. 한번 진행해보는 거 어떨까? 괜찮아요? 오케이. 괜찮다고 했다? 난 모른다? 오케이. 고블린으로 갑시다. 자, 일단 고블린 스쿼트인데 네. 이건 좀 저희가 진행했던 백 스쿼트랑 다르게 앞에서 진행합니다. 그래서 앞에 진행할 테니까 일단 오늘 이 스쿼트로 어느 정도 할 수 있는지 한번 볼 거야. 알겠습니다. 자, 16kg인데 네. 16kg를 이렇게 가슴팍에 들어주세요. 네. 해봐. 오케이, 좋아. 어? 아! 아, 그래도 스쿼트를 아는 지금 많이 못 해봐가지고 힘들었는데 네. 이건 되게 힘들 거예요. 야, 이거 상당한데요? 오케이. 어이구! 2차시도 네. 24kg. 자, 컴! 천천히 해주세요. 괜찮아. 아, 오! 갈 길 멀어. 자, 해보자. 오늘 지금 빼면서. 자, 컴온. 좋아, 좋아. 좀 더. 자, 형! 야. 성과! 자, 재현이! 간다! 스쿼트 갑니다. 31kg. 컴온! 자, 좀만 더 낮춰. 형 뒤에 있어. 그게 콕탁 놔도 돼, 그거. 갑니다. 어, 컴온. 우와! 자, 야, 어! 야,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아니, 이거 다 봐! 이거 다 봐!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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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우와! 준비! 알림 설정! 자, 재환이와 함께한 전설의 서포터, 울프와 함께한 3대 측정. 아, 드디어 끝났습니다. 자, 이렇게 땀 흘리는 거 보세요. 정말 열심히 운동했고. 게다가 진짜 열심히 텐션도 너무 좋아서. 어땠습니까, 오늘 운동한 거? 일단 너무 재밌었는데 진짜 아쉬워요. 아, 맞아. 아, 나 데드도 120 정도 밀 수 있었고 스쿼트도 알고, 맞아. 100 정도 제가 밀 수 있었는데 네. 가동 범위가 안 나와가지고. 맞습니다. 아, 너무 아쉬웠어. 우리 월프의 3대 측정, 벤치프레스 50kg, 그리고 데드리프트가 무려 80kg, 그리고 가블린 스쿼트 24kg로 총합 무려 154kg! 와. 자, 이렇게 해봅시다. 어차피 우리 또 많은 분들이 보시는, 또 롤 하시는 분들이 많이 보실 테고, 또 어떻게 공약은 그러니까 네. 그런 얘기가 있었다라는 것을 세 번 정도만 얘기해 주세요. 그냥 이런 얘기가 있었다. 맞아요. 서프터는 도구다. 그렇죠. 서프터는 도구다. 맞습니다. 서프터는 도구다. 오케이. 자, 어찌됐든 야, 이렇게 공약 잘 지켜준, 또 이렇게 재밌게 풀어주신 우리 울프 정말 감사합니다.
자, 알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해준 우리 T1 전설 서포터 우리 울프님에게 정말 감사의 말씀 드리고, 자, 그럼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T1의 울프 그리고 마랑TV의 마랑이었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로바. So you faded out while I watched it dance with myself. Wanna hit the reverse on what's broken. Can we be strangers against our friends like a moment?